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예배는 단순히 제물을 드리는 행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아들 이삭을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정한 예배자가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온전히 듣고 그 약속을 삶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약속을 듣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신뢰로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순간순간이 곧 예배의 연장이며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준비하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